근데 우리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몰랐어요.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다라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불평뿐만 할까요? 이 사회를 탓할까요? 이 나라를 탓할까? 어떤 환경을 탓할까? 절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왜? 나한테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공부거리가 지금 쫙 해줬기 때문에 무슨 걸 알려주려고? 국제사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다 아이가. 5천년도 성장 발전하면서 그 사람들 최고의 답이라고 만든 지식과 문화 기술들이 내가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. 그 어려움을 겪어서 어떻게 돼? 멈춘 상태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연구해서 전부 다 발행해 전부 다 답을 해서 전부 다 풀어달라고 전부 다 어떻게 돼? 국제사회가 1, 2차 세계대전 다 겪어가지고 모든 것 사람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인류를 쌍거리 다 어떻게 돼? 뭉개난 다음에 뭐가 들어온 거야? 대한민국에 전부 다 지식과 문화가 다 들어온 거야. 왜 들어온 거야? 이걸 전부 다 연구하라고 들어온 건데 내가 먹은 지식이 답이라고 다 생각했는 거야. 지식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. 모순이라, 모순 덩어리라. 이걸 갖다 누가 풀라고? 인구 연구성, 인류 연구성 누구예요? 천손들. 대한민국 뿌리. 여기서 전부 다 어떻게 돼? 만져서 세상에 필요한 답을 전부 다 내라고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야.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몰랐던 거지. 사람들이 뭐에 지금 빠져 있어요? 내가 갖춘 지식이 세상의 답이라고 생각해. 내가 하버드 갔다 왔으면 하버드에서 그 세계 석학들이 전부 다 나한테 이런 지식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답이다. 인류에는 모든 지식이 만든 답을 갖다가 내가 그걸 갖다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답이라 하는데 그건 답이에요? 아니에요. 그 사람도 지금 인생을 멋지게 바르게 살지 못해서 깝깝하고 미치는데 내가 가진 지식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내 법을 지금 가르친 거지 또 사회법을 가르친 거지 자연의 이치를 전부 다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깝깝해서 미치고 환장해서 전부 다 순환을 다 깨고 있는데 겪다 겪다 어떻게 돼? 70%를 딱 정점이 달하니까 그 모든 지식과 문화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온 거야. 그래서 대한민국은 왜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? 그 지식을 너희들 갖추지 못했으니까 먹고 성장해가지고 다 성장했으면 굴전시대에 자연의 법칙,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과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걸 같이 섞어서 말하는 것 전부 다 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지구촌이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 되게 돼 바로 잡으라고 전부 다 니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근데 국제사회에서 이거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돼. 왜? 철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. 지식만 전부 다 만들 수 있고 문화는 전부 다 만들 수 있어도 철학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. 왜? 인간신 자체가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. 우리는 철학을 하기 위해서 5천년 동안, 7천년 동안 전부 다 철학을 논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 혈통 DNA가 엄청나게 우수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만든 지식이 어떻게 돼? 철학적으로, 철학이 바로 뭐예요? 자연의 법칙으로 딱 잣대를 대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? 세상에 필요한 답을 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야. 그래서 우리가 5천년 동안 전부 다 뭐냐면 철학만 했던 사람들이지 지식을 한 뜸도, 하나의 지식도 전부 다 만들어낸 적이 없다. 지식은 어디서 들어왔어요? 국제사회에서. 국제사회가 우리가 그냥 띵가띵가 성장할 때 철학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식과 문화,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 발전했는데 이게 답인 것 같다면 국제사회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어느 시점이 정확하게 되니까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딱 멈춰버린 거라. 왜? 이때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. 이게 답이 아니거든.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뭐냐면 한국의 나무의 뿌리예요. 뿌리는 바로 뭐냐 철학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뭐라 그래요? 지구촌에 전부 다 인류 연구사라는 말을 썼는데 왜 연구하는 거예요?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와 잘하고 다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연구할 수 있는 거지 미국이 미국 지식만 갖추고 있고 이태리가 이태리 지식만 갖추고 있고 프랑스가 프랑스 지식만 갖추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지식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 있나 없나요? 없어요. 그래서 안 준 거라 전부 다. 그런데 우리는 잘할 때 세계사도 국제사회도 국제법도 국제법까지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국제에 있는 모든 지식과 자료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? 전부 다 뭐가 잘못됐는지 전부 다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. 이 자료가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인류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. 그럼 인류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뭐예요?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과 자료들이 어떻게 돼? 대한민국에 다 쏟아져 들어왔다. 뭐 하라고? 세상을 바로잡으라고.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꼬라지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? 이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성장했어요? 국제사회가 많은데 모순 지식을 다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내 법으로 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법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. 뭐야 섞어야 돼요? 이 사회법하고 자연의 법칙하고 전부 다 잘 섞어야지만이 철학이 정확히 나와서 새로운 지식, 새로운 답을 가지고 어떻게 돼?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네 법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. 내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. 왜? 내 뜻대로 안 되거든. 사회가 사회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정한 것 때문에 세상이 모든 것 다 비틀어지는 거야.
왜? 이 법에서 벗어나면 어디든 범죄자.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든 사회법이고 내가 만든 내 법이지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거든요.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? 자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의 에너지도 그다음 비물질 에너지 우리 원소 신들도 전부 다 뭐냐면 자연의 에너지들이에요. 그럼 자연의 에너지들이 살아가는 법칙이 뭐냐면 이 자연의 법에 우주의 법칙이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법으로 상대를 대한다? 그건 네 지식이지. 상대는 상대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법이 상대한테 먹힐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손님이 와서 나한테 엄청난 꼬라지 보이는데 왜 꼬라지 보이냐 내가 쫙 가르쳐주는 거예요. 뭐라고?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센 사람이 안 왔어요. 한 사람 왔어. 근데 통출 갔네. 그럼 아버지 딱 보고 있다가 뭐랬어요, 아버지가?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들어가고 세상이 불평불만한 사람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이 왜 불평불만한 점도 어떻게 돼? 연구 자료를 이해한테 줬는데 니는 통출 가버렸어. 그러면 하나님 딱 보고 있다가 다음에 또 중간쯤 센 사람 딱 보내.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또 통치고 와래. 나중에 엄청난 센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풀지 못하게 깝깝해지면 어떻게 돼? 이걸 가지고 멘토한테 정확하게 가져올 거잖아요. 그 멘토는 자연의 원리로 풀어주는 거야. 딱 두 가지예요. 자연의 환경을 만들고 사람을 옆으로 보내가지고 나의 질량이 맞는 공부를 정확하게 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전부 다 연구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뭐가를 준 거예요? 전부 다 연구거리를 정확하게 지금 나한테 준 거고 이게 내가 연구한 게 바르게 맞다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? 열심히 내 법문 들으면서 내 갖추는 공부를 지금 하는 거지.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내를 더 갖추라 하시는구나. 열심히 더 법문을 들으라 하시는구나. 법문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금 나한테 가르쳐주는 건지 널 갖다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진상 손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일부러 보낸 적이 없다는 거죠.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찾아가고 바르게 좀 연구를 해야지만이 다음에 이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죠. 근데 이걸 연구를 안 하고 또 통치해 와버리면 어떻게 돼? 이거보다 또 더 센 사람이 와가지고 뇌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내한테 온 이는 통치해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. 뭐 하라고? 연구하라고. 이 사람이 왜 남한테 불평불만하는지 연구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. 왜?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모순을 먹고 성장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멋대로 안 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맞는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불만하고 남 탓을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. 그럼 이제 통치과에 대해요 아니면 이거 갖다 내 연구를 자료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. 연구 자료 삼아가지고 정확하게 내 연구를 해가지고 아 이런 사람이 왔는데 어떻더라고 일지도 내가 죽을 줄도 알고 다시 법문을 들어서 열심히 공부할 줄도 알아라는 거죠. 내를 더 갖추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럼 열심히 더 공부하면 돼.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거하고 통치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죠. 통치는 건 바로 뭐예요? 연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. 그럼 어떻게 돼? 내를 알게끔 더 세게끔 사람을 자꾸 갖다 댄다 말이죠. 이게 바로 자연의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. 이해돼요?